네, 안녕하십니까. LH에 근무하는 신기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공공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입 배경 및 정의와 같은 소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정비사업을 하였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 및 정의 부분입니다. 서울시내 일부 재개발 구역은 신속한 주거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곳이 꽤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구역 중 약 102곳 정도가 신년과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파악되며 정체를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주민 간 갈등 그리고 복잡한 추진 절차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고착되고 낙후되며 점차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주택공급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와 서울시는 금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 참여 및 공적 지원을 통해 정체적인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그를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4일 재개발 해제 구역 및 재건축 구역까지도 포함하는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에 대해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그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및 촉진시켜 주거환경 및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공공시행자로 지정을 받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고 공동으로 시행을 원할 시에는 조합 설립 이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공성 요건이란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의 수익형 전세주택, 지분형 주택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규제 완화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약 1단계의 종상향이 허용되며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주택건설을 추가로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약 250%까지 법정 상한 용적률을 공공재개발 추진시 300%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360%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지 대신 임대주택이나 평물로도 기부채납을 가능토록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을 보장합니다. LH와 SH는 관리청 시 주민에게 부담금을 제시하고 그 부담금을 확정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활성화시고 지정됨과 동시에 분양과 상한제 구역에서 제외하게 되어 사업성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미분양과 상가나 공장 등과 같은 비주거 시설도 도시회생과 연계한 공간 지원 리츠를 통해 공공임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인허가가 지원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소권 소위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합니다. 또한 각각 건축, 경관, 재해, 심의, 영향평가 등이 개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 심의하여 사업 기간을 종전 약 착공까지 약 120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60개월로 반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입니다. 공공재개발 지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총 사업비의 50%까지 약 1.8%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주비도 한도 3억 원 내에 총 70%까지 1.8%로 용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상가 등 경비기반 시설 조성 시 도시재생과 연계해 국비 최대 약 50억까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 적용 제외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 그리고 투명한 사업 추진 및 공공의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 가소, 그리고 분담금이 부족한 소유주에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고 순환형 정비와 같은 원주민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둥지 내몰림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치적인 효과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지구와 B지구 경우 분상제를 적용을 시켰을 때 예상되는 비례율은 91.3%, 98.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였을 때는 최대 이와 같이 사업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단계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정비지수 산출, 두 번째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벌써 지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단계와 2단계에만 약 2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총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약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수행하였을 때는 후보지 공모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 2단계를 약 4개월 만에 끝낼 예정이고요. 그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지구 지정을 약 활성화 지구 지정까지 2년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정책 효과를 조기에 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요건 부분입니다. 민간은 조합 구성을 위해선 약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은 3분의 2로 간소화됩니다. 또한 각종 민간은 단계별로 사업 총회를 거칩니다. 하지만 공공은 총회를 법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고요.
주요 의사 결정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 정도가 총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은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명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공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통해 저리의 사업비 대출 및 안정적인 지원 등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됩니다. 또한 일반의 미분양 시 공공이 매입 확약 등을 통해 사업의 리스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은 전문적인 업무 등으로 인해 부의 시행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비나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고요. 가업주나 세입자에게도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등지 내몰림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들은 일반 언론이나 주민들께서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어떤 거냐? 임대주택 비율은 어떻습니까?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되고 LHSH 로고가 쓰여집니까? 또 주택 품질이 하락합니까? 첫 번째 시공자 선정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LH나 SH 관리하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란 주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민이 직접 선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LH가 시행한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시공사 브랜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민간 재개발 시 15%의 서울시의 경우 공적임대를 짓고 정비계획상 상한 용적률 250%를 초과하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는 50대 50으로 일반 분양과 임대를 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이 법적 상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300%에서 약 360%까지 늘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일반 분양과 각종 아까 말씀드린 공적임대를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적임대가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도 늘어나 조합원의 수익성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공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주민투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각종 의견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결정, 시공자 선정,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꼭 청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구는 제가 담당했던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지구입니다. 안양덕천 지구는 약 8만평이었고요. 대규모 재개발지구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만 오면 상습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LH는 이쪽을 2006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결정을 하고 총 4,250세대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였으니까 레미안 브랜드를 당연히 적용을 하였고요. 단지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직접 설계한 최고급 조경시설 그리고 물놀이시설 등
공공이 시행하였더라도 품질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도 제가 약간 담당했던 신흥이 지구 재개발 지구입니다. 성남은 서울 철거민의 집단 이주촌입니다. 따라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매우 밀집하고 주차 및 소방차 등 진입이 곤란해요. 주민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동네입니다. 또한 산 위에 경사를 따라 짓다 보니 매우 경사로 가파릅니다. 이 지역도 LH가 참여하여 약 5천 세대의 대규모 신규 명품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GS와 대우가 참여했고 브랜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이 프루지오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 재개발은 공사에서 의미가 있는 단지입니다. 성남은 2000년부터 공사가 참여하여 순환 정비 방식을 적용하여 순환 이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 5천 세대의 임시 이주 단지를 인근에 마련해서 철거 기간 동안 이주시키고 다시 공사 완료 후 이 지구로 다시 이주케 하는 등 종지 내몰림을 최소화한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금년 9월 21일 공모를 시작하였고 얼마 전인 11월 4일 공모 신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모 신청은 약 60여 곳 이상이 재개발 구역이 신청을 하였고요. 금년 말 말부터 해서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구역과 기존 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요. 기존 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기존 구역은 금년 말 후보지가 최초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정비구역이 미수립된 구역은 내년 3월 이후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기준입니다. 선정 절차는 주거 정비 지수를 및 사업 제외 요건을 자치구에서 검토하게 되고 그걸 통과한 지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각 서울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는 선정하는 절차를 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시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순서는 도입 배경, 사업 배후, 효과 및 오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약 총 327곳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327곳 중에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 그리고 조합내 갈등 등으로 사업 시행이 장기 정체 중인 구역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참여를 통해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이란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주택을 약 2배 정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방식은 재개발과 같이 공공 단독 시행 방식도 가능하며 조합과 공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 및 인허 과정을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은 사업 관리, 자금 조달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사비 및 현금 청산분을 일부를 공공이 선투자하는 방식과 같은 지분 참여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그리고 주민 대표가 10% 동의 이상을 받으면 사전 컨설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지분은 공공 LH나 SH에서 대략적인 건설 계획안 그리고 인센티브 및 주민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제시를 무료로 하게 됩니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경우 그 지분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사업계획 통합 시행부터는 일반 민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합니다. 재건축 사업도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고요. 약 후보지 선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약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시도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 첫 번째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5층으로 제한되는 높이 제한이 최고 50층까지 허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설치와 같은 기반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고밀 재건축을 위해 건축이 자유로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조나 인동강적과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고급스러운 단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건축에 대한 오해의 사례를 들여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본론 등을 통해 많이 제기되는 그 궁금증 중에 하나가 공공이 재건축을 하였을 때는 임대주택이 증가하여 단지 가치가 하락한다입니다. 첫 번째, 헬리오시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은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넘어갈 때는 그중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업장들이 사업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같이 건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는 헬리오시티도 9,510세대 중에 약 1,4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약 똑같은 1,400세대 정도는 조합원 분양으로 사례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헬리오시티의 평당 거래가 약 6천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 뭐 레미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지어졌다고 해서 결코 단지 가치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반포 자이도 임대주택을 약 71세대 정도 적용하였고요. 최근 지어진 레미안 무채 하인도 5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대다수 강남권 아파트에서도 짓고 있지만 단지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해 품질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마감재 수준은 공공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조합과 주민과 결정하여서 저희가 마감재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주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공공은 마감재 수준을 그에 맞게 책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한 메이저 건설사가 대부분 공공이 참여할 때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는 그때도 참여를 합니다. 뭐 안양과 같이 아까 삼성, 그리고 성남과 같이 롯데 대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LH, SH는 우리 지금 추진 중인 공공 정비 사업이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